내일장 미리 보기로 시장을 좀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그쵸. 뭐 조금 전에는 뭐 일시 휴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을 또 뭐 확연하게 달라지게 하는 이슈는 아니었고요. 네. 자, 어떻게 내일은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결국에는 수급이 조금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그때 이제 수급의 변화를 놓고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는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반등할 때도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이제 매도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였죠. 네.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청산을 하려면 환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로 잡힌 이유가 이 환매수가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죠. 일단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네. 결국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하더라도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꼭 필요하고 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반등한 날이 정말 진짜 반등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 시장의 바닥을 미리 예측하기보단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거래 대금 감소는 이게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장 중후반부에 임시 휴전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또 이제 그것도 없었던 이야기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뉴스에 저는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임시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든지 이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렇죠.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이르게 안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결국 리스크를 안고 가는 입장이기에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그 수급이 들어올 만한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 그리고 실적. 그런데 지표는 여전히 우리 시장 혹은 글로벌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 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이후의 변동성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시장의 이슈나 뭐 이 해외에서의 글로벌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뭔가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확실한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섹터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제약바이오 이야기 요즘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다크호스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는 잘 못 느꼈지만 연휴 갔다고 나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탁 터지고 나니까 시장에 지금 관심이 제약바이오로 오히려 지금 쏠리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쪽이 셀트리온을 동반한 제약바이오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믿을 구석을 좀 찾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이고 두 번째로는 주가의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비단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 뭐 반도체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쵸? 하지만 이제 그들은 상대적으로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라든지 당뇨 쪽은 먼저 올라갔지만 그 외에 다수의 제약바이오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심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유동성이 좀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뒷받침되어 있고 가격적인 위치. 위치 에너지도 좋은 그런 종목들 업종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찾아봐야 될 텐데 네. 그러면 어떤 종목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실 겁니까? 결국에는 항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항암 쪽 하면 유한양행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항암제를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한다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이렇게 시장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 표적항암제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이 개선한 면역항암제 쪽에 이제 시선을 두고 있다 보니까 유한양액의 렉라자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 일단 유한양액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긍정적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보험료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 수요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쪽이 누구냐, 어떤 섹터냐, 어떤 기업이냐를 좀 찾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부합하고 있는 현재 이제 뉴스 플로우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고 하는 제품 외에는 사실 이 질병을 치료할 만한 마땅한 제품이 없었는데 지금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렉라자와 아무래도 이제 얀센의 이제 이 결합 물질이 마리포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기대감과 실적들이 충족이 되는 유한양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 제약바이오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비만 당뇨도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뭐 스마트 대포와 같은 기술력을 뭐 펩트론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이제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뒤를 이어서 유한양에게 렉라자와 이 마리포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높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유한양액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한양액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유한양액의 흐름은 좋게 흘러가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하죠. 네. 일단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렇죠. 뭐 유한양액이 시장에서 지금 두드러진 지가 벌써 그렇죠. 두 달 정도,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7만 중반대에서 8만 초반대에 지금 갇혀가지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보험료 지급 이야기가 나오면서 갭상승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다 보니 여기서 더 갈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는 또 시간이 필요할까 굉장히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것은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박스권을 유지해줬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이 6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6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지금 유한양액의 차트를 보시면 이 65,000원이 계속 돌파를 하려고 노력했었던 자리예요. 이 6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되니까 이제 시세가 나왔었던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65,000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최근에 고점 이제 9만 원을 제가 목표가 제시 드릴 텐데요. 만약 여기서 이 마리포사에 대한 뉴스와 함께 이 상승세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10만 원 그 이상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 9만 원 이상으로 가격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본부장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